지난 4일부터 이틀간 사랑의 교회 언약 채플에서 목양 사역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제 목양 사역원의 주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강사로 섬긴 최홍준 원장은 장로의 본질과 막중한 사명에 대해 강의하며 행정사업보다 목양을 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책임지신다고 말했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사역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강의를 통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으로 목자의 심정을 꼽으며 목자의 심정을 견고히 할 때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방법론에 대해서도 인상 깊게 들었고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우리 해야 할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담임 목사님의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짐에 있어서 장로의 본질론이 잘 보완이 되어서 제 장로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제자 훈련의 온전론이 좀 더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훈련된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이 참석하셔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순장반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된 목양사역 컨퍼런스가 앞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목사와 장로가 목양을 중심으로 동행하는 파트너임을 확인했던 목양사역 컨퍼런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